현주는 배가 고파. 오늘은 우리 현주를 위해 오빠가 주식회사 신정시장을 데려왔다고. 아니 할아버니 시장이라니. 누나 이번도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가을철이라 전어가 먹고 싶은데. 우리 현주를 위해 오빠가 전어뿐만 아니고 맛있는 음식들을 쫙 깔아주겠다고. 무슨 엄맥란 선생님 같아요. 아니 지금 너무 배가 고픈 네. 괜히 배우가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전어를 먹을 수 있다고요? 아 정말 전어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하죠? 바로 가야죠. 네. 외칠게요. 자 떴다. 행운 장터. 주식회사 신정시장은요 신선한 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희 신정시장은 특화된 시장으로서 특히 배초장이 유명합니다. 당일 우리가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싱싱하고 값이 쌉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우리 시장만의 코로나 극복 방법이 또 하나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수시로 아끼고 절약했던 상인의 기금을 이번에 상인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고요. 어려울 적에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약 같은 훈훈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정시장 파이팅!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요게 또 만삭하는데요. 이름이 신정입니다. 중요하고 해볼게요. 파티에는 왜 3개? 이렇게 귀여운 파티가 있나요? 계단! 그렇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용이하게 진짜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 저 진짜 이거 사용하러 시장에 올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 시장 올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저 안 부르고 혼자 올 수 있겠죠? 그럼요. 자, 출발!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긴가요? 아, 여기네요. 와, 아, 여기. 이곳은 상가의 시장인데요. 일체는 어류들과 싱싱한 횟감을 파는 회센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뜨개빵, 수산집과 같은 레트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 홈패션 가게를 찾았어요. 자, 저희가 처음으로 들린 곳. 이야, 홈패션에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아, 예. 와. 아, 여기는 뭐 이불도 만들고, 네. 뭐 베개도 만들고, 바이판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거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쩐지 포스가 옆에서 딱 이 줄자를 걸고 있는데. 아시죠, 그 느낌? 알죠. 분명 그 디자이너 느낌이. 그럼요. 이태리 느낌 확 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거 샀다가 살이 쪄서 이렇게 늘어오는 사람들도 다시 늘려주나요? 예, 그것도 늘려주죠. 아, 좋습니다. 예, 이불이 또 큰 거는 네. 싱글로 한 다음에 또 작게 만들고. 최근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좀 뭘 많이 찾아가셨어요? 아, 최근에는 네. 명절이 다가오니까 맞아요. 이제 집을 약간 그거 해야 되니까 뭐 침대보도 고쳐가고 이불 큰 거 작게 만들기도 하고. 네, 저 그럼 어머니 이건 개인적으로 방송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불보도 만드시고 예. 혹시 그 이불을 덮으면 뭐 덮고 자면은 뭐 아이가 생긴다거나. 아, 그거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보면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애들이 고기 촉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만지면서 하고 맨날 그것만 덮고 잔다 하더라. 그래갖고 다 떨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또 똑같이 또 작게 또 과일 수선을. 아, 그럼 부부들도 내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불만 덮으면 같이 붙어가지고 상상에 맡길게요, 이거는. 마술 같은 이불인데. 네. 이번에는 회초장 시장에 왔습니다. 회랑 덮고 가면 저런 실수할 거예요. 우와. 어머나. 우와. 얘는 전어. 신정시장 회가 진짜 유명하긴 그렇죠. 하죠. 그럼요. 이게 전어잖아요, 그죠? 지금 전어철이니까. 네. 맛있나봐나, 정말. 전어 언제 먹어요? 노래를 불러. 현주 씨 아까 계속 전어 얘기했는데. 네. 전어잖아요, 그죠?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이 전어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전어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자연산인데다가 고소한 맛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새꼬시를 해도 그렇고 포를 떠도 그렇고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또 어때요? 구워 먹으면?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진나가 며느리도 온다네. 진짜? 그쵸. 진나가 보셨어요? 아 오늘 장인 씨 텐션 좋은데요? 밖에서 모르시다가 안에 네.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초장집이에요. 여기 밖에로 듣는데 초장집 다 있거든요. 아~ 예, 회를 여기 사셔가지고 오늘 예, 초장집에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전화해 가겠습니다. 최초의 맛을 전어. 좋아.
계속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럼요. 대단합니다. 어때요? 지난 주에는 하루에. 맞아요. 이번 주에는 저녁에. 갔어! 저 맛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철 고소한 저녁. 어머, 생각나는 맛이야. 저 막 세 개씩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몸에 좋은 상추, 깻잎 얹고 깜짝 올려서. 딱 올려서. 현주 씨가 먹을 줄 알더라고요. 이게 뭐다? 부산의 정석이다. 약 올리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힘내요, 여러분. 누구 주는 거 아니에요, 저거? 화면 넘어 있는? 아니에요. 저는 뼈가 있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전해지기 때문에. 진짜로? 잠을 좀 드실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지난 화부터 그때는 하루 초장. 그쵸? 여기는 전원 초장. 다음 주는 어떤 초장이 기다릴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래간이. 초장길과 함께 초장집 투어. 가을 저도 제가 네. 사비로 사드렸는데. 일단은 전어가 네. 가을의 제철을 맞이해서 정말 기름지고요. 기름지고. 그 전어의 그 영양가가 많은 그 칼슘이 막 쑥쑥쑥쑥 들어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벌써 막 뼈가 막 튼튼해진 것 같아. 그리고 사비로 사서 더 맛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맛있는 네. 전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저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사비로? 원, 투, 쓰리, 포. 전어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갈수록 환장남매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전어입니다. 그리고 롱쿠션 귤까지 시장의 행운의 선물. 오늘 뭐다 보다 정말 마구마구 쏜다 쏜다. 오늘도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을까요? 뭐 벌써부터 패션이 뭐 블링블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문빵 아세요? 혹시 시장에 가면 이거 아세요? 예예. 예. 시장에 가면이라 이제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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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예예.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자, 기억력 게임입니다. 5, 6, 7, 8.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수박도 있고, 버섯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수박도 있고, 버섯도 있고, 잘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버섯도 있고, 우리 우리 있고. 가방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자, 과연 젊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땡. 타락. 현주 씨. 됐어. 이 게임 어렵네.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그래도 잘 기억하셨으니.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씨 오니까 SBS에 방송을 탔어. 가을 사러 왔더만 밀감도 선물로 주네. 고맙고 SBS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유미씨입니다. 유미씨 해물장터. 해물장터. 행운이죠 저희는. 해물장터. 저분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귤 받아가셨네요. 해물장터에서. 아니 언니 러블리 뿜뿜 하시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구 방호동에 사는 김윤숙입니다. 이야, 멀리서 오셨는데. 그러네요. 아니 동구에도 시장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알바하러. 알바? 네. 알바? 아니 어떤 알바? 여기 김밥집, 꼬마 김밥집. 아, 일하시는구나. 그 맛있는 꼬마 김밥집. 네. 거기에는 귀여운 꼬마 김밥은 또 뭐가 있죠? 매운 땡초, 매운 어묵, 야탕 불고기, 볶음김치, 김치. 이거 시장에 가면 2탄인가요? 있는 것 같은데. 네. 남편분께 나 열심히 할 거야. 뽑아갈 거야. 받아갈 거야. 한번. 열심히 해서 받아갈게. 게임 스톱. 귤 말고 다른 거야. 뭐 있는 거? 뭘 있는 거? 이걸 말고. 한라봉. 오.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주식 회사. 주식. 회사. 회사. 주식회사. 잘 맞추더라고요. 행운장터. 행운을 드려요. 행운을 드려요. 행운장터. 장터. 행운장터.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뭐가 되죠? 와, 지난주에 장기 씨 좀 어려워하셨죠? 의심이 가, 내가. 성능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번주에는 지난주에. 자, 갑니다. 아, 맞춰보나요? 저장기 바보.
옆에서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네. 있어요, 현주 씨가. 왜 들리셨어요? 야, 조작이 못 들리셨죠? 야, 다 들렸어요. 드리는 선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많이 네, 빨리 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빠질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남편분 뒤에서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남편분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사랑해. 자 남편분 지금 아마 들리실 거예요. 남편분 우리 아내분 목소리 크게 외치면서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달콤하죠. 제가 모시고 온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하면 가을에 그렇게 전화 찾잖아요. 네. 이 맛있는 전화 누구랑 먹으려고 사가시는 건가요? 가족이랑 먹죠. 가족이랑. 네. 네. 사랑을 나누면서 전화를 나누면서.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전화를 저희가 사러 오신 분을 모셨지만 네. 게임을 통해서 전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너무 설레죠? 네. 설레는 마음을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싸! 아싸! 게임 스타트! 자, 오늘 초점에서 리듬에 몸을 찍어! 아, 흥겹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는 분들 다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우리 또 우리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오늘 게임을 위태위태하게 한 우리 현주 씨도 같이 선물로 드릴게요. 현주 씨도 드린대요. 축하드려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전시장 코로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신전시장에 오니까 저는 가을을 느끼고 갑니다. 아, 저는요, 오늘 가을 전어도 먹고, 가을 홈택정도 받고, 정말 가을과 관련된 그 외 모든 사기들을 느낄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정말 행복 더욱 갑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짜다! 행운 쨍터!